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은 무산소 발효에 대한 오해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커피인들이 구분하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커피의 향과 맛이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약한 편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COE 1등의 노트인데요. 정말 화려하고 다양한 노트가 있지만 이 비싸고 좋은 커피를 일반 사람에게 그냥 건네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 신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긴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스타나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노트를 잘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노트, 자스민 향을 한번 느껴봐라고 해도 난 자스민 향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봉고구마 향 나는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커피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커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이 커피에서 시나몬 향이 난다고 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마시고 난 다음에 수정과 같아 라고 하는 커피들이 생겼었죠. 그것이 바로 무산소 발효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산소 발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무산소 발효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어쨌든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커피를 발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피 체리에서 그린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발효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발효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가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진처럼 비닐백에 넣어서 산소를 차단한 상태로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란색 통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최첨단 기계에 넣어서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산소 발효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론으로 가자면 오히려 컨트롤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농부이고 제가 농사를 하고 커피를 가공하는 환경이 엄청나게 습한 환경이다. 그렇다면 제가 일정하게 이 커피를 품질이 좋은 내추럴 커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무산소 발효라는 환경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에 멈출 수가 있다면 항상 내가 원하는 커피를 비슷하게 재현성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든 무산소 발효들은 순수한 내추럴 같은 느낌이나 순수한 워시드 느낌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솔직히 제가 만나본 농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산소 발효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뒷집마다 김장김치를 담는 레시피가 다르듯이 그들은 이 무산소 발효로 무언가 커피에 새로운 향들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여전히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무산소 발효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한번 풀기 위한 무산소 발효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무산소 발효를 네 가지로 규정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진 속에 멕시코 산타루시아 농장이라는 곳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발효를 여러 가지 결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스테인레스 통에 압력이 생성돼도 압력을 굉장히 채워진 상태, 무산소 발효를 하면서 높은 압력을 유지하는 발효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스테인레스 통에 두고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밸브가 없는 통이었습니다. 이 통을 서늘한 곳에 놔둔 뒤에 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천히 발효를 하다 보면 내부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서늘한 곳에 있다 보니 발효가 그렇게 급속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에 있는 체리 주스의 맛을 보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하면 커피가 굉장히 농부들이 원하는 지점에 빼기가 쉽겠구나. 30일, 40일 동안 발효를 해도 극심하게 발효치가 나는 커피가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파란색 통에 무산소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텐 같은 강도가 없기 때문에 일정 이상 압력이 차면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에는 아울렛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급속하게 발효가 진행돼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압력이 해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에서 발효할 때는 햇빛에다가 두고 발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산소 발효라는 게 굉장히 농부들마다 목적마다 다를 수가 있겠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첫 번째 농부들이 무산소 발효를 하는 목적 중에서 하나는 과일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발효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 느낌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선 산타크루즈 농장처럼 파란색 통에다 놓고 발효를 하는 경우가 이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발효를 급속하게 진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와보면 춘장 같다거나 카카오 닙스 같다거나 굉장히 발효가 많이 된 느낌이 드는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들을 해외에서는 슈퍼프루티하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풍부한 과일향을 만들기 위해서 무산소 발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산소 발효는
스템통에서 발효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까 산타크루즈 농장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하죠. 서늘한 곳에서 압력과 온도, 커피의 발효 상태, pH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멈추기 위한 무산소 발효입니다. 즉, 컨트롤을 하기 위한 무산소 발효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발효한 커피를 맛보면 재현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정말 깨끗한 워시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나마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파나마는 바레케라는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습도가 높거나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에티오피아처럼 대기 중에 커피를 발효하거나 드라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부패를 하기 때문에 파나마에서는 방을 따로 만들고 그 방에서 에어컨과 습도 조절기를 틀어놓고 커피를 말리기도 하고요. 이런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넣어두고 정밀하게 발효를 모니터링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컨트롤에 있는 무산소 발효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산소 발효는 바로 효모 같은 것들을 넣어서 커피에 새로운 향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유명한 농장 중에서 파라이소 구이라거나 최근에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고 있는 엘디비소 농장 같은 경우가 이런 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번과는 확연히 다른 무산소 발효죠. 커피에서 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향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발효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딸기를 넣는다고 딸기 맛이 나거나 포도를 넣는다고 해서 포도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넣어서 발효를 하면은 썩은 내가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직접 가서 보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넣은지 지금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전달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해되고 있는 범위에서는 특정 효모를 넣어서 커피에 발효로 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효 같은 경우에는요, 인퓨즈드 커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커피에 커피 이외에 다른 첨가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첨가물들과 함께 커피의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과실주를 담그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런 커피들을 가향커피라고 하면서 폄하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커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스페셜티 커피에 공감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아, 이런 독특한 향이 나는 커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좋은 커피인 것이죠. 우리의 이 답답함, 게이샤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어렵지만 초반에 엘파라이소 리치 같은 커피를 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신기한 것은 그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그 커피를 좀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초보자용 커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무산소 발효에 대한 오해라기보다는 무산소 발효를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본 것이죠. 내가 마시는 커피가 어떤 무산소 발효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커피에서 특정 향이 나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커피에서 딸기 향이 나다니, 커피에서 이렇게 선명한 포도 향이 나다니. 근데 그 향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점이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 부분에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내가 느낀 딸기 향이 딸기 에센스 때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감동이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는 이런 감동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그 원인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명성이 지금 시장에는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농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